국내에서 손꼽히는 대표 예능인 유재석, 그가 다음 달이 되면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우게 될 예정이라 모두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 지금 어떤 기록인지 알아보겠습니다.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기 많고 안티가 없는 연예인 중 탑에 위치해 있는 그의 이름은 바로 유재석. 대한민국 국민이 가장 사랑하는 예능 프로그램이었던 무한도전을 이끈 유재석이 다음 달 2020년 7월이 되면 이경규, 강호동 등 이름만 되면 알만한 레전드들을 제치고 엄청난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. 그것은 바로 공중파 3사 프로그램 10년 이상 진행한 최초의 MC라는 타이틀입니다. 물론 한 프로그램을 가장 오래 진행한 연예인 하면 전국노래자랑의 송혜 선생님을 빼놓을 수 없겠지만 공중파 3사에서 한 프로그램을 10년 이상 진행한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. 웬만큼 인기가 있었다고 생각한 SBS의 엑스맨이 4년이었고 MBC의 나 혼자 산다 역시 이제 겨우 8년 차입니다. 즉, 한 방송국에서 10년 이상 프로그램이 장수를 한다는 것은 엄청난 메가히트 프로그램이며 이 프로그램을 10년 넘게 이끈 MC 역시 전설급이라는 의미가 됩니다. 그런데 한 방송사에서만 이런 것이 아니라 MBC의 무한도전, KBS의 해피선데이까지 모조리 10년을 넘게 진행해왔고 SBS의 런닝맨이 다음 달이면 10주년을 맞이하여 이 기나긴 시간 동안 구설수 한 번 없이 정상의 자리를 지키는 걸 보면 그야말로 유재석은 예능신 그 자체로 보입니다.